워스크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모지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네임에는 모지가 아니고 영 모지로 되어 있어요. 랩 네임이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5일 날 업로드 된 비디오고 제목이 마니니 매드니?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알아 라는 한국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사를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좀 힘든 일을 겪었고 뭐 COVID-19 같은 그런 힘든 일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잘 될 거고 뭔가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은 약간 좀 긍정적인 바이브를 갖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복한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뮤직비디오로만 봤을 때 사랑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구독자분들께 물어보니까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좀 뭔가 다양한 주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COVID-19 때문에 굉장히 삶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앞날을 기대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단은 종합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좀 블루지한 느낌도 있고 좋아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지의 Money, Me, Mad M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모지는 제가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랩을 진짜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래퍼였는데 이런 R&B 바이브의 싱잉 랩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오. 저 배경에 석양 지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 아. 네, 이런 곡 들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강에서 오후 5시에 해 지는 거 보면서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 있잖아요. Bad vibes only, good vibes only. 딱 그게 생각나. 되게 남성적인데도 되게 벌스는 또 R&B처럼 섬세하게 들려요. 좋아. 아, 바이브 봐. 이거 어쩔 거야. 와. 와, 되게 잘하는데? 이거 들으니까 옛날 2000년대 래퍼였던 넬리 생각나. 넬리가 이런 바이브 진짜 잘했는데.
와, 진짜 좋다. 와, 멜로디 어쩔 거야. 진짜 제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게 이제서야 느껴집니다. 모우지 진짜 잘하는 래퍼예요. 정말 잘해. 저는 스틸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의 그 붐뱁에서 랩 내뱉는 것부터 와, 씨, 이 사람 뭔가 예사롭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재능이 어딜 가지 않아요. 와, 저는 이렇게 싱잉 랩도 잘할 줄은 몰랐어. 와.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비디오에 아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굉장히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 비디오에 가득 차 있다는 느낌? 특히 제가 힙합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 석양지는 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석양이 탁 지면서 차가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너무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 지금 뭐 한국도 뭔가 야외에서 피크닉을 즐기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딱 이런 곡은 항상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내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해놓고 상황이 좋아지면은 한강에 사람들과 함께 피크닉을 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참 이런 거 즐기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곡 들으면서 즐기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이 곡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모우지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팬이야. 진짜 팬 됐어. 정말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